안녕하세요. 저는 리바트 리첸의 이성호 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20평에서 30평대의 주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 50평대의 주방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4, 50평대에는 전체 평수가 넓다 보니까 주방도 당연히 면적이 넓겠죠. 그래서 훨씬 제약 없이 꾸밀 수 있습니다. 4, 50평대의 주방에서 많이 하는 주방 레이아웃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주방을 바꿔야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마 아일랜드형 주방이 아닐까 싶어요.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구조는요, 정면에서 봤을 때 키 큰 장이 뒤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앞쪽에는 아일랜드가 놓여져 있는 구조예요. 아일랜드만 뒤에 떨어져 있는 11자형이 될 수도 있고 아일랜드가 전체 주방과 붙어져 있는 디귿자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구조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형이라는 점이에요. 과거의 주방 레이아웃에는 요리를 하고 요리를 치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대부분 구석진 공간에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개방형 주방에는 단순히 밥을 해먹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들이 편하게 모이고 또 손님들과 카페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죠. 이처럼 오픈형 주방은 집안을 더욱 생기있고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동선이에요. 11자형 구조이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바로 뒤돌아서면 또 다른 조리대에서 요리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자형이나 기역자 같은 경우 양 끝의 조리대까지 이동하는데 더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게 되죠. 4,50평대에서는 컬러도 컬러지만 소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소재가 더 잘 표현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공 소재보다는 천연 혹은 천연에 가까운 소재들을 많이 선택하세요. 소재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재를 잘만 써도 굉장히 멋있는 주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4,50평대에서 많이 선호하시는 소재들은 무늬목, 세라믹, 유리, 도장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무늬목 소재를 사용한 주방인데요, 어떠세요? 확실히 나뭇결과 크랙, 옹이 등이 잘 보이시죠? 무늬목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나무의 내추럴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무늬결이 도드라져 보이는 밝은 오크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딥한 오크 컬러를 선택하시면 프리미엄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많이 들겠죠. 무늬목 소재를 썼을 때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컬러, 다른 소재를 같이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에요. 오크와 화이트를 함께 써도 잘 어울리고 무늬목에 메탈 소재나 대리석, 스톤 등을 추가하시면 공간을 더 풍부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라믹인데요, 세라믹은 완전한 천연은 아니지만 천연에 가까운 패턴을 구사하는 소재예요. 내구성이 워낙 강해서 주방 상판이나 식탁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세라믹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고급 호텔 로비를 가보시면 화려한 패턴의 대리석 소재들이 쓰인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천연 대리석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세라믹 소재도 약간의 광이 나면서 고급스러운 패턴과 직결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라믹 소재로 사용하면 공간 전체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입니다. 유리는 친환경적이면서 영구적인 소재예요.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컬러나 질감이 변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는 소재죠. 이게 큰 장점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된 주방들을 종종 보실 거예요. 하지만 유리는 손으로 만져도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고 컬러가 변색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강화유리로 제작되는 경우 스크래치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죠. 디자인적으로는 은은하게 광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유리는 적당한 빛 반사가 만들어내는 은은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네 번째는 도장입니다. 도장은 소재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가공 처리 방식 중 하나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도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레탄 도장은 습기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 리첸의 고가라인의 주방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리바티의 대표적인 도장 제품인 피노뉴아인데요, 보시면 곡선으로 깎여진 프레임의 곡선미가 돋보이죠. 도장은 앞서 소개해드린 소재들보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가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노누아처럼 우아한 곡선의 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 도장은 원하시는 대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희 리바트에서는 리바트 컬러칩 컬러를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컬러로 주방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소재의 특징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죠. 소재를 선택하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현대리바트 TV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모든 댓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